올해는 시무식으로 한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송년회에서 큰 감동을 주었던 장기자랑 1위팀의 노래 하나되어가 사가로 지정되었고 시무식에서 함께 불렀습니다. 금융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진 엔지니어링이 신한은행을 통해 올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선진 쉐어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신 덕에 멋진 모습으로 완공된 사옥의 모습입니다. 사옥 내에는 감천항 시메스 센터가 선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4월 24일 선진 쉐어드 사옥 준공식 및 감천 시메스 센터 개소식을 치렀습니다. 내빈으로는 러시아 대영사 티멘팀 이용주 선교사, 영안교회 박정근 담임 목사께서 참석하여 주셨으며 한국해양대학교 박한일 총장,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담임 목사께서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행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매월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하여 그달의 선진인으로 시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월 선정된 선진인은 지정한 일자에 함께 모여 임직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선진인을 선정합니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 납세자를 표창합니다. 전국에 570명의 모범 납세자가 선정되었고 수상부문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선진 엔지니어링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실무자는 그 분야에 최적화된 강사라는 모티브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갈리브 워크숍은 사내에서 진행되었고 직원 각자가 과목을 정하여 강의를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선진종합자재부에서는 1박 2일 동안 통영에 위치한 펜션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서원들 간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진 엔지니어링과 선진종합의 줄다리기 영상입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뒷모습은 선진종합 갈리브 양대규 차장입니다. 체육대회는 걷기대회를 시작하였고 여러 종목의 경합을 통해 협동심과 동료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들을 통해 선진종합이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직무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양대학교의 선박교육, 디젤스쿨의 엔진교육, 가나안 농군학교의 의식교육에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의 책임감과 선사에서 받은 자랑을 다시 나눠주기 위해 시멘스 센터는 선진을 대신하여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단한 바다 생활 중 육지에서의 짧은 휴식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선원들을 위한 변변한 시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진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사내에는 여러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장기 근속자에게는 우리 회사 주식 무상 증여와 제주도 2박 3일 부부 여행이 주어집니다. 선진종합 김성 과장이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주한 케냐 대사가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양국의 국익 증진과 교류를 위한 걸음입니다. 방문 일정의 대부분은 선진에서 함께하였습니다. 10월 25일 12시 선진 쉐어드와 부두 출입문이 개방되었습니다. 작업자들 외에도 시멘스 센터를 방문하는 선원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천항을 중심으로 작업하게 될 크레인 터그 덕성호를 매입 취합하였습니다. 선진 호에 이어 두 번째 작업선으로 선진의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선진 엔지니어링이 스타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미래 기업 가치가 우수하고 향후 글로벌 중견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강소 기업을 스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각사에 부착된 영업만이 살 길이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영업 강화 및 원가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문구입니다. 부산시 주관 영도구청에서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시상에 선진 엔지니어링 조종구 직장이 수상하였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 후원에 감사하며 보내온 선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 엔지니어링 재간부 하성주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선진 엔지니어링 간접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직 많이 모자란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 우리 선진 엔지니어링 가족 여러분 몸 조심히 일 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진 사사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시는 새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기쁜 일이 너무 많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진 가족들 뭐 다들 건강하시고요. 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2013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화이팅! 네, 2012년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201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가 자부심 갖고 꾸김없이 매사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선진조선에서 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꺼이 모든 것을 잘 해서 드리라 약속을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저희 업체가 되어서 정말 그다음에 선진에서 같이 17, 18년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래도 보람되는 같구나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진 쇼대 벽돌의 도니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진에 들어온 지 올해 3년이 됐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우리 선진 가족분들의 덕분에 제가 많은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올해 시멘스 센터에서 일단 관리를 맡고 있는 진성민 주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올 한 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진, very good, number one. 케냐와 에티오피아 국경에서 만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명의 젖줄기인 가축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가각, 물은 생명입니다. 2011년 작년 이맘때 제1회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선진의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임직원과 법인이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부금은 약 3천만 원. 이 기부금으로 아프리카 케냐 세 개 마을에 우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우물을 통해 1948명이 생존권을 보장받았습니다. 2012년 정부기관 코이카와 선진이 함께 아프리카 수자원 개발을 위해 힘을 합하였습니다. 선진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 포스코건설, MBC 문화방송 등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했고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선진이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뭄에도 물 걱정 없는 저수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5개 부지가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1년간 진행될 이 사업은 선진의 임직원이 함께 이루는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To more than I can be.